정오각형 모양 나무판 꼭지점에다가 바둑알을 놓을 텐데 회전이 된대요. 그래서 뭐 원순열 느낌이지만 위치 지정 때문에 이름을 좀 달아보겠습니다. 얘가 A, B, C, D. 실제로는 이름 없습니다. 구별이 안 돼요. 자, 이렇게 생긴 데 바둑알을 놓을 텐데 동전, 하나의 동전을 다섯 개를 던져서 앞면에 나온 횟수만큼 놓습니다. 모두 뒷면에 나오는 개는 제외한다 했으니까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테고. 그러면 앞면의 개수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. 앞면이 한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? A에다가 돌을 놓든 B에다가 C, D, E 놓아도 구별이 안 되죠. 얘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. 그러면 원순열인 거 감안하고 첫 번째 돌은 A에 놓는다라고 생각을 할게요.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얘는 이웃하게 되는 AB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랑 한 다리 건너서 AC를 선택하는 경우랑 얘거밖에 없죠. 얘는 두 가지가 됩니다. 세 개를 놓게 되는 경우, 세개다 붙어 있는 경우, ABC랑 두 개는 붙어 있고 한 개가 떨어져 있는 경우, AB에 D랑 이거 말고는 없죠. 다르게 봐도 다이 형태가 회전되면 같은 형태가 됩니다. 네 개가 나오는 경우는 네 개는 어떻게 봐도 네 개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. 어디 한 자리가 빌 테니까. 얘는 예를 들면 뭐 A, B, C, D 이렇게 되는 경우, 얘도 한 가지. 다섯 개 나오면 당연히 한 가지. 그래서 다 더해보면 일곱 가지.